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오전 11시 33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김성희는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미국의 레이건이가 회담할 때 그때 이제 고르바초프 인편을 통해서 레이건이한테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레이건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이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으로선 궁금할 것이 아닙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걸 알아봤더니 그 내용이 도대체 그 편지가 어떤 편지였는 어떤 편지길래 그렇게 고르바초프를 통해 가지고 레이건 대통령한테까지 주려고 했던 것인가?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알아봤더니 김일성이가 주장한 내용은 뭐냐면은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 편지 내용에 김일성이가 주장한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한반도는 연방제 통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면서 김일성이가 국호까지 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국가의 명칭은 고려연방공화국이라고 하자. 그리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중립국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한테 전했다래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 그거를 왜 검토를 안 해봤겠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그거를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김일성이가 한반도를 통일하는 우리 민족을 통일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조직을 해체시키자는 그런 데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제안을 했지 않았겠는가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거부했던 것이죠. 그리고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말이죠.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연방제 통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이 가치가 완전히 지향하는 가치가 완전히 다른 국가끼리는 연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지향하는 가치가 완전히 다른 국가끼리 연방을 한다고 해도 연방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장 깨지는 그런 불행한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래서 연방제 통일은 불가능하다. 이런 그 얘기를 내가 언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연방제 통일 얘기를 또 일요일 아침에 꺼내느냐면은 김일성이가 얘기한 고려 연방제, 고려라는 말을 쓴 겁니다. 김일성이가. 그래서 고려라는 그 국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그 독신타임즈에 또 하나의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메뉴를 신설했는데 이번에는 그 원문 강독이라는 메뉴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원문을 필사해서 독해를 하는 독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라는 나라는 말이죠. 조선이 있기 전에, 조선시대 바로 전에 있었던 나라가 고려입니다. 그래서 고려는 이제 태조. 고려의 초대 임금이 태조입니다. 태조서부터 맨 마지막 이제 공량왕까지 총 34대 임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태조가 집권을 언제 했냐면은 서기 918년에서 943년까지 이제 태조는 이제 918년에서 943년까지 이제 집권을 했었고요. 맨 마지막에 공량왕은 1389년에서 1392년까지 이제 집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는 총 34대 임금이 통치했던 국가고요. 그래서 이 고려사의 첫 페이지를 원문 강독을 하겠습니다. 원문 강독이라는 이제 새로운 메뉴를 또 신설했습니다. 이 고려사는 상당히 고려사도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여러분 태조서부터 초대 임금 태조서부터 맨 마지막 34대 공량왕까지의 기록이니까
이 기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아주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이제 독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이 방대한 그 엄청난 양을 한꺼번에 독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수시로 취미사 한번 취미삼아 한번 독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저장해 놓은 다음 장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저장해 놓은 그 저장해 놓은 페이지를 찾아야 되니까요. 예, 이게 이제 저장해 놓은 첫 고려사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제 기록을 했냐면은 918년. 그러니까 그 뭐 기록했다기보다는 이 사건 이런 그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은 서기 918년 6월 15일입니다. 6월 15일은 그 음력으로 했을 때 6월 15일이고 양력으로 하면은 918년 7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력으로는 음력으로는 6월 15일이고 양력으로는 이제 7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18년입니다. 서기 918년입니다. 이때가 이제 그 무인년입니다. 무인년. 무인. 그러니까 이 무자는 말이죠. 천간 무자입니다. 천간 무자. 이 천간 무자입니다. 여러분 그 뭐 무인 기질이다. 무인이다. 할 때는 그 군인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이런 자를 쓰는 겁니다. 천간무라는 그런 그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인자인데 호랑이 인자입니다. 범인자예요. 그래서 이걸 이 인자는 호랑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인년이라고 하니까 이 918년이 호랑이 해였습니다. 호랑이 해에 고려가 이제 개국을 한 것이죠. 원년이다 이거죠. 원년. 원년 이 글자가 뭡니까? 으뜸원자입니다. 으뜸원. 으뜸원자죠. 그러니까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으뜸의 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초기다. 원년의 초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국을 하는 그 바로 시작되는 해다. 개국이 고려가 시작되는 해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년이라는 거는 하류골. 하류골입니다. 이 하자는 뭡니까? 여름 하자입니다. 여름. 그러니까 여름 6월에 내진. 내진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이것은 그 내자는 들어간다 할 때 내자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진 이제 그 고려가 여름 6월에 시작이 되고 즉위. 즉위라는 건 이 즉자는 뭐냐면은 곧 즉 이런 얘기입니다. 즉시 즉. 그러니까 곧 바로 즉 이런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위. 그러니까 바로 곧 이제 임금의 지금으로 말하면 취임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임금으로 이제 등극을 하는 임금으로 이제 그 즉위를 하는 그런 이제 식이 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 우는 말이죠. 어조사 우자입니다. 어조사 우. 그다음에 이건 펼포. 펼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사정. 여러분들 그 정치할 때 이런 정사정자를 쓰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전자인데 전각전이라는 그 뜻을 가진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각이라는 건 뭘 말을 하겠습니까? 요즘에 내가 뭐 북한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북한의 뭐 김일성 특각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이 별장이라는 거를 이제 특각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특각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특각 같은 것을 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전각전. 그래서 전각이라고 하면은 이 집 같은, 예, 하우스, 집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즉 위, 예, 바로 취임식이 이제 열리는 그런 그 정구 정치의 임금으로 등극을 하는 취임식이 열리는 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국호 여기도 나옵니다만 이게 나라국, 그 다음에 그 호라는 거는 이 불을 호, 뭐 호칭호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고려, 국호를 고려라고 한다. 국가 명칭을 고려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원, 개원이라는 건 뭡니까? 개량할 개자입니다. 이게 개, 고칠 개, 개량할 개. 뭘 고친다, 뜯어 고친다, 새롭게 뜯어 고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개자입니다. 개량할 개. 원자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으뜸 원자라고. 그러니까 원년이 고려가 처음 시작할 때 뭘 고친다? 예, 고려가 처음 시작하는 해에, 고려가 처음 시작되는 날에 뭘 고친다? 천수라고 고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하늘천 따지자, 하늘천 짜잖아요, 하늘천. 그 다음에 이 숫자는 뭡니까? 숫자는 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 글자 그대로 의미를 해석하는 글자 그대로 의미를 직역을 하면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하늘을 준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직역을 하면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늘, 하늘천, 줄수, 하늘을 어떻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글자를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앞뒤 맥락을 살펴서 헤아려야 된다, 이거죠. 앞뒤, 전후를 이렇게 살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글자만 해석하는 그런 그 직역을 하면 오류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보십시오. 하늘천, 줄순대, 하늘을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늘을 준다. 이건 뭐 철학적인 해석도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앞뒤 맥락을 살펴보자면 뭡니까? 고려가 개국을 하는, 고려가 처음 그 개국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려가 처음 개국하는 날을 국호를 고려라고 하고, 처음으로 고친다, 이거죠. 처음을 뭐라고 고치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집권 여러분들 그 고종 시절에는 뭐 광무라고 그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천수 1년이니 천수 2년이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는 고려 시대에 뭐 서기를 썼습니까? 서기라는 게 있었는 줄도 모르죠. 그때도 물론 서양에서는 서기를 썼습니다만은, 그때 뭐 우리 그 고려 시대 때 서양과 뭐 전혀 교류가 없었던 그런 시대에 서기라는 건 존재도 몰랐었고 하니까 그 고려 국호를 천수 1년이다, 천수 2년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고려라는 국가가 이제 그 집권에서 내려가는 그런 연수를 이제 천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그 오래 기다리셨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국호를 고려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천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연호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려 1년, 고려 2년 우리나라가 그 대한민국을 그 정부 수립한 지가 상당히 뭐 70 어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이게 고려 1년, 고려 2년 고려가 쭉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연수를 이제 연호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려가 생존하는 기간에 이런 그 명칭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수 1년, 천수 2년, 천수 3년, 천수 3년이라고 하면은 아 고려가 개국해서 3년 동안 통치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시 이 지금 낙서를 해가지고 이런 뭐 빨간 줄을 많이 걷어가지고 지저분해졌거든요. 그 다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겁니다. 이게 이제 고려사 첫 페이지에 나오는 얘긴데요. 무인 원년 무인년이다. 900서기 918년이 고려가 개국한 그 해가 바로 호랑이에다 그 말이죠. 918년이 호랑이 해입니다. 원년. 원년이라는 건 가장 근원이 되는 해다. 그러니까 가장 근원이 되는 해니까 뭐겠습니까? 고려가 시작되는 해다 그거죠. 고려가 개국되는 해다. 하, 여름 하, 6월. 여름 6월에. 그러니까 내진. 여름 6월에 그, 여름 6월로 들어가는 날. 진입하는 날. 즉위. 즉위, 즉위라는 건 뭡니까? 곧, 곧 즉, 위. 위라는 건 그, 뭐, 그, 이렇게, 그, 직책에 뭐, 이렇게,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위치. 다음에 이거는 그, 우자인데요. 어조사 우자입니다. 그, 어포. 이 포는 펼포입니다. 펼친다 이럴 때 쓴 것이죠. 우포, 정전. 그러니까 우포, 우포 정전이라는 그런 그 이거를 그 아 이거를 내가 좀 여러분 말이죠. 우포 정전이라고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요 우자를 어조사 우자를 띄어버리고 포정전입니다. 포정전 포정전 그러니까 고려 임금이 처음 그 개국식을 지금으로 말하는 취임식이죠. 취임식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는 장소가 바로 포정전이라는 집이다 이런 얘기죠. 포정전 포정전이라는 집에서 이제 취임식을 한다. 왕이 이제 고려를 개국하는 취임식을 한다 겁니다. 그 취임식을 하는 집 이름이 포정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문 독해하는 것도 상당히 그 어렵습니다. 요즘엔 그 한글 시대라 한글에만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한문을 제대로 독해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한문도요, 한문이 뜻글자라고는 하지만, 한문 한자 한자를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오류가 생길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뒤를 살펴보고, 그 당시에 그 뭐 역사적인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걸 올바로 해석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국호 고려, 개원 천수. 그러니까 이제 연호를 천수라고 한다. 연호를 천수라고 고친다. 예. 연호를 천수라고 고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이전에, 고려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고려 이전에 있었던 국가는 뭐 신라, 백제, 고구려 이런 삼국시대였었거든요. 이렇게 삼국시대는 이 연호를 천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연호를 썼던 것이죠. 근데 이제 고려가 개국되면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삼국시대에 사용하던
그런 연호를 사용을 하지 않고 다시 다른 연호로 이제 계층을 한다고 봅니다. 새롭게 계층을 한다. 그래서 이제 천수 1년, 천수 2년 이렇게 이제 고려가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런 그 고려 초대 임금이 이제 취임식을 하는 그런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은 서기 918년 6월 15일 음력. 그러니까 서기 918년이라는 건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 당시는 서기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서양의 뭐 서양과 그 당시에 교류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미 그때도 서기를 사용했었지만은 우리는 서기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918년 6월 15일이라는 거는 지금에 와서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아 그때가 서기 918년 6월 15일이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즘에 와서 연구해서 이제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양력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양력이라는 건 그 서양의 인력이거든요. 서양의 인력이 뭐 우리가 그때 뭐 서양과 전혀 교류가 없었던 시대니까 그 양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는 전부 음력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력이라는 것도 지금의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아 이때 양력으로 하면은 바로 7월 25일이 되는구나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문 강독이라는 그런 민요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오늘 그 첫 시간을 갖췄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고려사가 상당히 문장이 이렇게 짧아가지 않아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강독을 하는 시간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한 페이지도 여러 분량으로 나눠서 이렇게 뭐 수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문 강독이라는 처음으로 이 고려사 첫 페이지를 원문 강독을 해봤습니다.